라운드 4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의 어떤 전망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재보선이 끝나고 뭐 대선 전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각 당들이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룰 체제를 갖다가 지금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본격적으로 그 5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뭐 불과 3개월 남지 않은 이런 기간인데, 현재 그 대선 구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라고 뭐 봐야 되는지, 양강 구도로 봐야 되겠죠? 우리 홍현주 소장님. 뭐, 2강, 뭐, 1중, 뭐, 이래 표현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조사 방법에 따라서, 여기도 지금 제시되어 있으면, 갤럽은 아직도 저기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관식 형태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수치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긴 하네도, 양강 1중, 뭐 어떤 면에서는 양강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객체로 오차범위 이상을 벗어나면 다른 차원의 레벨로 이렇게 보니까요. 어찌됐든 이 과정에도 이번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지율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특징이 뭐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하는 거는 뭐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 내에서의 지지율의 변화가 약간의 좀이그 눈에 띕니다. 띄는 게 어떤 식이고 하면은, 여당 내에서 약간의 비문 성향의 지지층을 흡수하고 있던 이재명의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런 형국이고, 반면 친문 현 정부의 그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전두 총리의 경우는 지지율이 이전보다는 약세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특히 여권 내에서도 미묘한 영향을 지금 미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비문의 그이 지지를 갖고 있는 이재명의 경우는 아마 이제 친문 지지층하고 많이 부딪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집권 여당의 어떤 혁신 변화의 가능성은 대선 과정에서 조금 노출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다음 경선 때까지는 당의 어떤 그런 그 혁신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나서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선에 따라야 되겠다. 경선 룰이 안 바뀌는 이상은 그렇게 갈 거라고요. YT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4월 16일자 조사에 의하면은 가상 대결을 붙였는데, 윤석열과 이재명이 51.1대 32.3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역으로 보면은 강주 전남부 호남 지역에서도 40 미세한 차이지만 41.4대 40.8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요. 이게 연령별로는 20, 30대는 물론이고, 50, 60대에서도 그 윤석열이 앞서는 거죠. 예. 그 기존에 우리 연령별 그 지지율이 상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 추이는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념 성향에서도 보면은, 뭐 보수, 진보는 말할 것 없지만, 중도에서도 한20% 정도 앞서는 윤석열 지사.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일어난 그 조사 자체가, 저는 뭐 사실은 뭐 지금 일단 그 여당의 참패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권의 지금 후보로, 단독 후보로 이를 부상했을 경우에 지금 뭐 여론조사하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지금 시기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서 지금 단독 선두를 지금 치고 올라온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문제는 그20% 초반의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더 이상 깨고 더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그 지금 그 이재명 지사 말고 지금 이를 달리는 사람이 이낙연 전 대표,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에서 1위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러나 아까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하고 단독 대결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식으로 연쇄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지금 여권 지지층, 친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생각도 상당히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재명을, 이재명이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나왔던 그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누구보다 앞서는 식으로 해서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사실은 친문들이 지지해 줄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윤석열하고 붙여갖고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도저히 윤석열을 손잡을 수 없겠죠. 그럼 차라리 뭐 이 원칙 있는 패배를 할 가능성이, 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내가 나갔을 때 정권을, 그러니까 지금 재창출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그 확신을 여권 지지층한테 심어주는 것이 진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현재 끝까지 차별하는지 아니면 뭐 지금 친문가의 뭔가 이 그 결속력을 통해서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을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환님, 대선 구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현재 그 대선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이는 사람은 출마하는 사람보다 문재인 본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선 구도를 어떻게 갖고 갈까. 뭐 지금 네임덕 현상이 오고 있지만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도 현재까지로는 대선 구도에 개입을 깊숙이 해야 될 본인의 사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본다면, 아까 이제 개헌 확률이 잘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역대 최고의 개헌 흐름이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다. 왜? 여권 내부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4.7 보궐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개헌입니다. 윤석열이 있어야 개헌이 되지, 윤석열이 없으면 개헌이 안 된다라는 그 역설이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무성 위조부터 시작해서 주호영도 김무성계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 이원집 정부제 개헌이 당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이 만약에 그럴싸한 제안을 던지고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을 석방을 하고, 제가 볼 때는 8월달 전에 석방할 거라 봅니다. 석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동서화학, 무슨 뭐 또 남북 갈등에서 이 코로나 국난 재난 극복을 주문하면서 개헌을 하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개헌하는 준비돼 있을 거고, 그걸 갖다가 국회에서 표결해서 둘이 통과시킨다고 칩시다. 일부는 반대하겠지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뭐 절반 이상은 찬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저당이 지금 무심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하면 이대로 누군가 나서서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가 뭔 소리냐, 대통령제가 없어지다니 하고 끝까지 막으려고 나서지 않으면 영원함이 합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이 나라 국민들이 또 상당히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돌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한 11월 달 전에 번개같이 그냥 개헌을 해버리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개헌을 해버리고 차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리하는 형식으로 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우리가 이 마당에, 과거에 박근혜까지는 우리가 용인해줬고 문재인까지는 용인해줬다 하더라도 다 고만고만하게 도토리 키재기고 신출력이고 그런데 저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냐, 이원집 정부제로 개헌하자 이렇게 가고, 저는 반기문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도 보고 있어요. 제가 우리 황 소장님 개헌문 이야기했으니까 개헌문 저는 마지막 이야기한다고 보는데, 제가 개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먼저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 그러니까 뭐 그러면 지금 설마 지향직 대통령 때문에
대한제 대통령제 때문에 사실 박근혜 탄핵 뜻이라 해서 문재인 정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걸 좌지우지 다 하는 만기철람하는 이러한 형태가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 형태를 갖고 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정치 혐오, 불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 부분에는 막 동의할 사람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어떤 형태의 개혁이 될 것이냐. 그건 권력구조의 문제인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꾸실 것이냐. 쉽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형태. 그런데 문제는 분권형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앞서 이 우리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뭐 내각제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도 국민의힘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서 여권의 주류들은 일종의 뭡니까 4년 중임제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상임중임제를 하지만 뭐 복수의 총리를 두는데 그 사람들한테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뭐 그래서 국회의 좀 뭡니까 입김을 좀 높이는 그런 식의 개헌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는 아마 지금 참자가 다 생각이 다 나는데 여기에 동의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총리도 지금 국회 인준을 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가 여전히 핫바지 저골인데 복수부총리를 국회에서 동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인준을 한다고 해서 국회의 권한이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헌을 하는 주체 중에 한 사람이 국회인데 국회는 그럼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을 거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임기와 국회 임기의 엇박자로 인해서 국민의 손실이 상당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만약에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임기, 현재의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 2년 정도 줄이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은 박수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박수칠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그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 87년도 그때 60항쟁에 의해서 개헌할 때 그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의원 임기 줄이는 부분인데 그때는 1년 줄였습니다. 1년 줄였는데 그거 말고는 뭐 이 지금 뭐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로 뭐 군사 반란이 일어나고 그럴 때 말고는 이렇게 의원들 임기가 줄어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는 의원들이 밖으로 안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 동의도 결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앙기 대통령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알죠. 아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민생국에 지금 일이 흐득이고 이번 연말에 가면 우리가 집단 민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지금 개헌한다고? 이게 뭔 어느 나라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저는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 항상 개헌이 가는 거는 임기 초에 왜? 차기 주자가 형성되면 차기 주자들 입장에서는 내 눈앞에 지금 대통령이 대권이 보이는데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마 상당히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까지 본격을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하여튼 이런 그 유럽 대권 주자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사실 답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지금 그 개헌 자체가 논의는 무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답이 없을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저도 개헌을 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네.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데 할 것 같았다. 아니 저도 개헌을 하기 바라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로 입장이네. 네. 그걸로 예. 이 입장은 개헌에 대한 입장은 서로 네. 다른데 네. 찬성과 그 반대인데 오히려 우리 한 소장님 개헌으로 지금 몰아갈 것 같아 하는 거 본인은 그렇지 못할 네. 것이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 근제의 개헌론 관련 여론조사는 좀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은 이 경험, 과거 경험 그리고 또 사례 이런 걸 보고 많이 판단해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외국 사례를 보면은 대통령제는 미국, 내각제 일본을 본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경험을 놓고 볼 때 어찌됐든 민주화 그리고 근대화 이것이 대통령제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던 우리가 그 정치적 경험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성과도 이뤄냈기 때문에 국민들로 봐서는 아마도 대통령제가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좀 더 손을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도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했을 때 내각제로 국민의 여론이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그 손을 본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중임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대통령제를 책임성을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중임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에 하나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면 중임제냐 내각제냐라고 나온다면 대통령 중임제의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은 그 자체도 지금 합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는데 개헌에서 대통령 중임제냐 내각제냐에 대한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합의 없이 국민 여론을 끌어가기는 쉽지가 않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현 정부 뭐 보수 진영의 대중론은 내가 항상 비판해 왔지만 현 정부의 이 대중론도 대중의 의견을 민심으로 따르겠다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고는 있는데 적어도 이거 그 자신감을 갖고 이 개헌론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 정말 최초로 직선제 이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갖게끔 했던 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 또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민심의 그 혹독한 이 비판은 또 해초 이 해초리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시 또 저한적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어떤 문제 제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 국회의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 국회의장 직속으로 해서 어쨌든 개헌 통일을 다시 가동시키겠다 거기다가 친문의 김종인 전 최고위원과 이 국힘의 중진이 할 수 있는 장재현 의원이 이번에 오늘 무슨 그 합동 토론회 같은 세미나 같은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헌 논의에 불은 지필 수 있겠다. 이 부분들이. 예, 그리고 지금 국회는 그동안에 상당한 많은 이 역대 국회에서 그 개헌안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정리하고 이 지금 이제 각각의 안으로서 지금 집약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만 되는 이런 그 이 상황인데 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힘을 갖게 된다면은 확고한 대선 주자가 있더라도 이 적용을 다음 대통령부터 한다든지 차기가 아니고 차차기 대선에 적용한 식으로 이 거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좀 더 이렇게 그 본격화돼지고 국민들도 그 부분에 좀 함께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번 이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 그게 가능한지 이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된 건 그쪽 많은데 마지막으로 그 한 번씩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전국 전망이라 할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 예.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딱 윤석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했어요. 윤석열 해야지. 윤석열 아닙니다.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아마 늦어도 5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 도전 선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태한 지 47일인지 뭐 47일 지났는데 오늘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아마 이 자기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힘들었지만 그 끊임없이 메시지를 통해서 상당히 현실 정치를 참여했던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 어떤 어느 정파를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않지만 그러나 더 이상 5월이 끝날 정도까지 아무 이야기를 안 할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이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윤석열 완주 못 왔더라는 이야기가 여론조사가 뭐 46.5%고 완주할 거라고 39.3%보다 완주 못 왔더라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저는 뭐 완주 못 왔더라는 거에 보면 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의 표심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완주하면 안 되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는 또 윤석열 지지층도 있다는 거죠. 왜냐?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가면 윤석열 완주 못할 거라고 보냐면, 윤석열 지금 아무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진짜 저 사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뜸을 되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은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일단 재산지대에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거기서 뭔가 상당히, 그 일단 자기를 중심으로서 같이 할 세력을 모으고, 그 상황에서 국민의 자신의 지지율을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 지지율을 갖고 국민의힘을 이렇게 상당히 그 열린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거기 아마 올라타는 형국이 될 가능성을 아마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윤석열이 정치에 진짜 뛰어든다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에 감항인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항인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자가 견딜 감자에 항자가 배항자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그러니까 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군사용 그 비행기를 데려올 때는 항상 상대에 대한 공격무기만 열심히 보다 보니까 지정작 비행 능력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감항인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들, 대통령을 바로 간 사람들, 정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견딜 감자에 정치학대 정자, 감정, 내가 진짜 정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스스로 인정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특히 제가 그런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윤석열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총장 취임하면서 제 일생이 뭡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정권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마다 경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정권의 압력 때문에 그냥 때려치우면서 놓으면서 한 이야기가 결국은 검찰의 중립하고는 정반대의 이걸로 하고 있다. 그렇다고는 경찰의 정치 중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그동안 이 검찰의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그 지키는 이 총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마다 이 검찰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엄청나게 강했는데 말 그대로 이 진짜 이 검찰 권력, 검찰 개혁과 관련된 발등과 대립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이 한다면 그것도 해야 되겠죠. 본인이 지금 놓으면 이거 헌법정신하고 정의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대의기관인 헌법기관인 국회 앞에서 자기 인사청문회 때 자기와 관련된 그 윤대진 검찰국장의 그 형과 관련된 부분, 위정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것이냐. 그리고 또 자신의 측근들과 관련된 또 검찰의 제식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 정의인들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반드시 짚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이후에 7명이 대통령이 전부 다가 한 번 이상의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의회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러면 평생을 해온 게 수사권을 통해서 범인 때려잡는 것만 해왔는데 이 정치라는 게 고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고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이 방정식을 과연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도 국회의원 했나요? 국회의원 했죠. 방정식 네. 전국구. 전국구 했죠. 전국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또 다음 대선이나 정치 상황을 갖다가 논하는데요. 지금 경제에 돌아가는 건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최근에 이제 이거 비트코인 암호화폐 문제 정부도 몰려서 단속 들어갔지만 또 주식하는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일종의 그 금융부채들 문제 대응들의 금융부채 이것도 사실 다음 대선까지 이렇게 적당히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가 오늘 뭐 731명인가 나왔는데 이게 한국은 제가 볼 때 정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이 올 겨울 중에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실패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측들을 현 상황에만 놓고 정치적 플레이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이나 어떤 코로나라는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문이 저렇게 심판받는다는 것도 결국
LH 투기라는 부분인데 그 투기의 배경에는 보면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분노도 분명히 있었다. 그게 핵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윤석열이 정치를 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본인이 직접 국민 앞에서 직접 대화를 하고 기자들과 응답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지. 지금 저런 식으로 정치하는 형태가 오래가는 것은 그 정치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홍 선생님. 저는 뭐 어찌기 여론조사 좀 어찌기였고 97년도 상황이 자꾸 떠올라요. 97년도 1월 달에 제가 동아일보하고 조사를 했을 때 YS 대통령 지지율이 9.9%였습니다. 그래서 붙었던 게 한 자릿수 대통령 지지율. 뭐 그 이유는 내가 기억에 97년도 뭐 거의 97년도 IMF 하는 나는 해. 9점 누가 9점 그럼? YS 대통령 현직 지지율. 아 지지율이. 네, YS 대통령 지지율이 9.9%. 한 자릿수가 되니까 YS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됩니다. 봄에 한보 사태 터지고 뭐 여러 스캔들이 터지면서 사실상 국정 공백이 1년간 지속이 됐죠. 그때 의식으로 야 나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했을 때 뭐 그래서 많이 쓰는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도 1년 어떻게 버티겠지. 국방부에서는 저기 뭐 그들에 따라 나도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고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차기 리더십이 저기 수습하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태였죠. 지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도 좋지도 않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제 외교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 있고 이 팬데믹은 또 1년 이상 뭐 지금은 취소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정치 상황은 국내의 상황 굉장히 한마디로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차기 리더십이 저게 부상할 지금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듯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지금 적극적으로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신당 그렇게 빨리 만들어서 대응 못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아마 막판에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도 더 커지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과거와 같은 정치적으로 한번 경험을 했던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 그 불안 즉 요인들, 경제, 정치, 외교, 팬데믹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서로가 머리를 좀 맞대줬으면 좋겠다. 저는 내년 대선이 2012년 대선처럼 안 됐으면 좋겠다. 진보와 보수가 사활을 걸고 51대 49의 정말 그 이 무한대로의 그 전쟁, 그 전쟁이었죠. 이게 그 후보의 어떤 정책과 비전, 그 인물의 어떤 이 리더십 이런 것이 아니라 양 세력의 어떤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 전쟁으로 이렇게 치달았을 때는 그 이후에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두 나라 한 나라 두 국민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그건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혹자는 그 야권의 분열과 여권의 분열로서 사자구도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전 과정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대선까지는 이렇게 그 3월이니까 1년이 채 안 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그리고 그 이 남북한 어떤 이 평화, 화해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내놓고 온 국민들이 그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판단하고 그것이 각 당의 경선 과정에서도 녹아 들어가면서 정말 나라를 책임질 분들이 또 함께 책임질 사람들도 그림자 내각처럼 내놓고 그러면서 총체적인 평가를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선이 좀 거쳐나가야 됐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정말 그 이 권력 구조의 어떤 개헌 문제도 그 과정에서 심도 깊게 내놓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어떤
그 대선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딱 시간이 30분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월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